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76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인연, 서로를 보듬으면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그런 따뜻한 마음 하나 간직하면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허허로운 것이 바람 같은 우리네 삶이고, 그렇게 유유한 것이 물 같은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러한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송광사지요, 옛날 수선사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후 6대 사주인 충지 스님이 계셨어요. 본래 이름이 위연계이고, 17살 때 사마시, 또 19살 때의 예부시에 장원급제해서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고요. 29살 때 1254년 고종 41년이죠. 강화도 선원사에서 수선사 5대사주인 원호국사 천영 스님의 문화에 입산수도 해서 결국 득도를 하고요. 원나라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 금난가사, 또 벽수장삼, 백불 등을 선물로 받아왔는가 하면은요, 1286년 원호국사 천영 스님이 입적을 하시고 나서 수선사 6대 사주로 취임을 하셨죠. 1292년 67세 1월 10일 날 고려 충렬 왕 때 입적을 해서 원감 국사의 휘호를 받았는데, 시문도 아주 뛰어나셨고요. 또한 원감 국사 가송, 또 원감 국사 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있기도 하죠. 원감 국사 충지 스님은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걱정, 근심, 멋내에 빠져있는 이런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한 가지 이런 악행들이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원래 티 없이 맑고 깨끗해서 착하고 자비롭기 그지없는데, 욕심과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마음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본래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늘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셨죠.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이고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초가삼간도 급락이 되고,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구중궁궐도 지옥이다 라고 했지요. 또한 어디 그것뿐이든가,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알고 보면 결국 이 마음 하나 제대로 닦으라고 당부하신 것이야. 바람은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람은 그 마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 바로 자신의 주인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야. 괜히 쓸데없이 부처님 동상 앞에 나아가서 뭘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짓, 그런 짓들 하지 말고 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연기법이고 심법이죠. 모든 것은 한 마음속에 있으나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처와 중생도 한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쫓는 대부분의 명예, 권력, 재물 등은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결코 내 것이라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닌 이치를 아는 것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불자다라고 했는데요.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는 물론 모든 집착과 망상을 버리는 수행으로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녀보면서요. 우리 불자님들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겸손함과 주변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와 또한 평안한 내일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일요일 법문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평안한 날 이루시고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76회차 사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